근데 양자 컴퓨터라는 게 1년 전만 해도 먼 미래의 꿈의 기술일 것 같은데 요즘엔 대중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미래가 오고 있는 건가? 어느 정도 최고의 후보들이 나온 것 같아요. 초전도체, 이온트랩, 중성원자,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힘들게 했던 거를 쉽게 해주는 거라면은 양자 컴퓨터는 저희가 하지 못했던 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기술입니다. 상용화 시대가 짧으면 3년 뒤, 길면 6년, 7년 뒤에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 이어서 보이는 팟캐스트 이어나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는 양자 컴퓨터라는 테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양자 컴퓨터라는 게 1년 전만 해도 대중들에게는 10년 후, 20년 후의 먼 미래의 꿈의 기술일 것 같은데 요즘엔 대중들도 기사들이 막 나오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미래가 오고 있는 건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양자 컴퓨터라는 테마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소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저희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AI가 한창 막 뜨기 시작할 때랑 양자 컴이 지금 뜨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되게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뜰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아카데믹한 트렌드에서 한 가지 방법론으로 집중이 되었는가인 것 같아요. AI를 생각해보면은 모든 도메인에서 각자 그 도메인에게 맞는 AI 모델이 연구되기 시작하다가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그 한 가지 모델에 모든 아카데미 파워가 실리게 되면서 쭉 밀고 나갔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있었던 구글의 윌로우 칩 발표 성과 이후에는 양자 컴퓨터로 양자의 시대가 열릴 수 있겠구나가 다 귀결되면서 그 방법론을 쭉 밀고 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최고의 후보들이 나온 것 같아요. 초전도체, 이온트랩, 중성원자 이렇게 세 가지 메소솔로지가 정리가 된 것 같고 그 도미넌트한 세 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아카데믹 트렌드에서의 비슷한 점이었다. 두 번째 이제 인더스트리 측면에서인데요. 그 거대한 컴퓨테이션 파워를 활용해서 어떠한 문제를 푼다. 그 시장에 대한 니즈는 양자 컴퓨터나 AI나 활용하지 못했을 뿐 언제나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론이 결정되면서 이 니즈에 맞춰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겠다가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연구는 예전부터 계속 해왔다가 뭔가 시장에서 필요로 하기 시작하면서 양자컴이 AI처럼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리소스나 하드웨어나 인프라나 투자금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양자컴퓨터도 AI와 마찬가지로 정부뿐만 아니라 VC들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고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QL이나 파스카 같은 양자컴퓨터 회사도 수백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고 그 이전에 뭐 아이온큐나 뭐 리게티 양자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상장까지 했기 때문에 뭐 자금 수혈 정도는 이제는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해줬던 양자 컴퓨터가 초반에 살짝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양자 컴퓨터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큐비트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큐비트가 기존의 전기 자기화가 기반으로 한 고정 컴퓨터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고정 컴퓨터의 비트는 당연하게도 0 또는 1 표현이 가능한 건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0과 1이 동시에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락 노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상태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고정 컴퓨터가 만약에 두 개의 수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00, 01, 10, 11 이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네 번 연산을 해야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곱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고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요거 두 개만 딱 한 번 곱해도 모든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근데 한 개의 비트, 한 개의 큐비트일 때만 해도 벌써 네 배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큐비트가 100큐비트, 1000큐비트, 만큐비트, 심지어 뭐 1밀리언 큐비트까지 가면은 연산에서의 우월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고정 컴퓨터보다 더 연산을 잘한다를 양자 우월성 증명이라고 하는데 구글이 이런 양자 우월성 증명을 지금까지 되게 잘 해왔어요. 21년도에 한번 했었고 올해 윌로우 칩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양자 컴퓨터가 되네를 보여준 연구 사례인 거기도 하죠. 엄청나게 복잡한 연산식을 AI보다 양자 컴퓨터가 더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될까요? 네.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사실 이 AI라는 거는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가장 최적의 확률론적인 답을 내는 거기 때문에 AI의 추론은 사실 어떻게 말하면 고연산이 아니에요.
AI의 추론은 찍어 맞추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학습시켜 왔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될 거야. 고분자 단백질 같은 시뮬레이터도 실제로 고분자 단백질의 구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백질끼리 이런 연관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를 추론하는 거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추론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계산해버리면 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힘들게 했던 거를 쉽게 해주는 거라면은 양자 컴퓨터는 저희가 하지 못했던 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기술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네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게스티메이션이 필요한 영역, 단순 반복 업무가 필요한 영역은 AI가 들어가게 될 것 같고 철저한 고연산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많이 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개 합쳐져서 양자 컴퓨터 위에 AI를 올리는 방법도 생길 수 있겠죠. 고분자 시뮬레이터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잘 된다면 세상이 좀 어떻게 바뀔지도 사실 양자 컴퓨터가 AI처럼 B2C에서 쓰이긴 조금 어렵긴 해요. B2B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분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제약을 하는데 어떠한 구조를 가진 물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양자 컴퓨터로 직접 다 계산해버리면 찾을 수도 있고 화학, 정유 이런 쪽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뭐 특정 물질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인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 더 안정적인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물질 탐색에 있어서도 AI를 통해서 추론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정말로 그 답을 계산해버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양자 컴퓨터의 활용성? 그러니까 상용화된다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제조업단, 그리고 인프라단, 효율화나 최적화가 필요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양자 컴퓨터는 활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사실 양자 컴퓨터라는 시점이 10년 뒤, 20년 뒤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글이 양자 우월성을 발표하게 되면서 그 타임라인이 훨씬 더 앞당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나 큐에라 같은 선진단에 있는 양자 컴퓨터 회사들도 본인의 마일스톤을 3년씩 더 당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대가 10년, 20년 뒤가 아니라 짧으면 3년 뒤, 길면 6년, 7년 뒤에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논문 개수가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고 B2B 단에서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를 끌고 와서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듣다 보니까 국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례가 다 해외 기업들.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양자를 연구하시는 분들 많아요. 퀀텀 피지스 연구하시는 분도 많고 양자 암호 통신 연구하시는 분 되게 많고 양자를 컨트롤하기 위한 기반 기술 연구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풀스택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나 랩실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한국에는 없긴 합니다. 없긴 한데 한 개의 랩실에서 그걸 연구하고 있었고 저희가 최근에 투자한 스타트업이 그 랩실에서 스핀오프에서 나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회사는 이제 OQT라는 스타트업이고 카이스트의 이제 김동규 교수님께서 창업하신 스타트업이에요. 저희가 또 투자했다고 하니까 어떤 곳인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소개를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거기는 이제 중성원자를 기반으로 한 양자 컴퓨터를 풀스택으로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김동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큐에라에서 나온 분이시고요. 코파운더 중에 한 분으로 계셔서 직접 하드웨어를 만들어 보신 분이에요. 사실 한국에서 풀스택 하드웨어 양자 컴퓨터를 만든 유일한 분이긴 하죠. 저희가 그래서 교수님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먼저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처음에는 창업하실지 몰라서 단순하게 교수님이 고견을 엿듣고 싶습니다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결국 양자 컴퓨터를 직접 만드시겠다라고 창업을 하셔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양자 컴퓨터라는 트렌드가 의외로 금방 올 것 같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직접 해보신 분이 한 번 더 만드신다고 하시니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스타트업들이 양자 컴퓨터 시장에서 잘 해나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기술적 우위가 있는 스타트업에 많이 관심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메소드로지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코스트에 우위가 있었던 중성원자 양자 컴퓨터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매력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세 가지의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만들기 쉬워요. 실리콘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칩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만들어서 뭐 삼성, 구글, IBM처럼 대기업들이 다 갖고 있는 칩이에요. 초전도체 기반 양자 컴퓨터 검색해보면 다 빅테크거든요. 돈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비싸요. 만드는 것도 운영하는 것도 엄청 비싸요. 특히 연세대에 들어간 양자 컴퓨터 이미지를 보면은 냉동기 유리 박스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양자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이 양자 상태를 품고 있는 원자를 고정시켜놔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뜨거우면 막 움직이니까 차갑게 얼려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고가 필요한 건데 운영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만드는데 수백억, 운영하는데 연간 수십억 들어요. 양자 컴퓨터 보면은 막 이렇게 선으로 막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 선 하나하나가 큐비트 개수거든요. 100만 큐비트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선이 100만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는 돈만 있으면 만들기 쉽지만 운영하기 너무 비싸고 큐비트 개수를 늘리기에는 아직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온 트랙은 뭐예요? 이온 트랙 같은 경우에도 초전도체처럼 칩 위에 하나 튜브가 이렇게 있는데 그 튜브 안에 이온들을 트랩시켜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움직이는 원자를 냉동시켜서 잡는 거나 이온 트랩에다 레이저를 써가지고 잡는 거나 원리는 비슷한 거예요. 고정시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온 트랙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보다는 쌉니다.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훨씬 더 싸고 운영하기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 뒤를 이은 스타트업들이 IonQ 같은 너무 잘 만들고 있는 건데 문제는 얘네는 이온 트랩 내에 있는 튜브 속에 있는 이온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튜브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걸 병렬적으로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이 튜브 자체에 들어가는 이온 큐비트 개수 늘린다든지 이런 연구를 하고는 있는데 3000 큐비트, 100만 큐비트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중성원자는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중성원자 같은 경우에는 진공 챔버 안에 중성원자를 넣는 형태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방법을 넣고 완전 달라요. 장점은 한 가지 진공 챔버 안에 100만 큐비트 넣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진공 챔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원자를 고정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온 트랩처럼 레이저로 퍽시켜야 되는데 100만 개의 큐비트를 어떻게 퍽시키겠어요? 이 기술을 만들려면 옵티컬 트위저라는 광집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지혁 교수님이 이런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시거든요. 기술적으로 만들기 어려웠지만 2, 3년 전에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QLR랑 파스카 같은 기업이 확 뜨게 된 거죠. 중성원자 안전 컴퓨터들이. 이거의 좋은 점은 냉동기를 안 쓰고 레이저 쓰잖아요. 엄청 싸요. 운용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더 잘 뛰어들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중소원자가 스타트업이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글로벌에서는 이미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OQT가 그 안에서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포인트는 뭔가요? 저는 아직 양자 컴퓨터 R&D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포인트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 어떠한 정보를 저장하고 연산하고 계산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 저희가 컴퓨터 시작하는데 왠지 전자공학 전공하시지 않으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실 수 있으시죠? 왜냐면 그렇죠. 컴퓨터에는 너무 잘 만든 디지털 기반의 정보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쓰려면은 양자역학을 몰라도 쓸 수 있는 정보 체계가 있어야 돼요. 되려면은 아직 많은 기술 난관이 필요한데 OQT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 난관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 에러 컬렉션 코드나 양자 메모리 같은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인 팀이다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양자 컴퓨터 시장에서 좀 잘 해나가려면 준비를 더 잘 해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로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 양자 컴퓨터라는 테마 자체가 실제 그 기술에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무관하게 좀 멀리 느껴지는 것 같은데 카이스트에 가보면 요즘 학부생들도 요즘 양자 컴퓨터가 트렌드인 것 같은데 AI 말고 양자 컴퓨터 대학원도 생각해볼까? 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양자 씬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자금도 자금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양자를 연구한 사람들은 전 세계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에 대한 연구가 더 잘 될 수 있게 금전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교육에서의 커리큘럼이나 환경 자체도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나 VC에서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는 조금 더 밝은 미래가 그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는 있게 합니다. 오늘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 다음 편도 하나 더 남아있잖아요. 네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